분석 작업의 부분합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은 분석 작업의 부분합 파일을 불러오시면 되겠고, 결과 그림이 지금 화면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지원 부서별로 평균값과 최대값이 구해져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합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데이터를 정렬해 놓으시고요. 그 기준에 해당한 데이터를 이제 나눠 가지고 각각의 중간중간에 이렇게 합계, 평균, 계수, 최대값, 최소값들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지원 부서별로 오름차순 정렬을 하고요. 지원 부서별로 영어, 전공, 상식, 면접, 총점의 평균도 구하고 그다음에 최대값도 구하는 부분합을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엑셀에 돌아가셔서요. 엑셀 화면에서요. 부분합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요. 예제 정답 시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제 시트에서 부분합을 작성하시는데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경우가 분명히 오름차순 정렬합니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를 깜빡하고 마음이 급해서 데이터에 가서 부분합부터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원 부서라고 했지. 그리고 평균이라고 했던가 하면서 함수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 전공, 상식, 면접까지 선택하시고 총점도 선택합니다. 그리고 확인했더니 이게 잘못된 것 같죠? 왜냐하면 부서별로 정렬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획부가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합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이런 예제인데요.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으냐? 실행 취소하셔도 되고요. 또는 부분합에 가셔서 모두 제거하신 다음에 새롭게 다시 한번 부분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지원 부서에다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문제에서 오름차순 하라고 했으니까 텍스트 오름차순 정렬합니다. 그럼 기획부, 영업부, 총무부로 데이터가 정렬되어 있고요. 다시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신 상태에서 부분합에 갑니다. 그리고 나서 지원 부서별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확인하시면 이제 부서별 평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부분합에서 또 실수하는 두 번째 예제가 어떤 거냐면 평균도 구하고 최대값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부분합에 가셔서 최대값을 구하면 되겠구나 라고 선택하고 확인하면요. 평균값은 안 나오고요. 최대값만 나옵니다. 그럼 이것도 어떻게 됐지? 네, 문제에서 한 가지 옵션만 선택하시면 두개다 표시할 수 있었는데 이런 실수를 많이 할수 있어요. 또 실수한 상태에서 두 번째 옵션을 선택하면 정렬 순서, 그러니까 평균과 최대값이 나오는 순서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 취소 한번 제가 누르도록 하겠고요. 부분합에 가서 아까 평균을 처음에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평균을 선택하고 확인하면 평균값이 구해져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문제에서 최대값도 구하라고 했습니다. 부분합에 가셔서 최대값을 선택하되 주의하실 거는 아래쪽에 새로운 값으로 대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 옵션의 체크를 해제하셔야만 컴퓨터가 친절하게 평균을 없애고 최대값만 표시하지 않도록 옵션의 체크를 해제하시고 확인하시면 평균도 나오고요. 최대값도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제 결과 시트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분합 살펴보셨습니다.